강의는 미학이지만 내용으로 들어오면은 종교, 철학, 뭐 자연과학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다양하게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종합이 돼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철학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 이제 그 종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게. 서양 종교와 동양 종교의 차이점을 분화주의와 통합주의로 뭐 그렇게 보니까 딱 그 비교가 되죠. 자, 이번에는 그 이 철학에서 이 서양 철학의 특징을 형이상학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형이상학. 형이상이라는 거는, 형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어떤 본질,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형이하라는 것은 물질적인 현상 세계를 말합니다. 형이상, 형이하. 아니, 도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 보면은 요 삼각형으로 이해를 해보면요, 삼각형을 보면은 왜 삼각형으로 하냐면은 이제 그 본질로 들어갈수록 근원은 하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밑으로 올수록 이제 다양한 세계로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린 겁니다. 이걸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나누면은 어디서부터는 보이지 않는 세계고 어디서부터는 보이는 세계. 그죠? 이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위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형이상이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형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세계를 이 둘로 나눠가지고 눈에 보이는 형이하의 세계는 현상계라고 그러는데, 이 현상계는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건 진짜가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형이 상의 세계가 본질이다. 본질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변치 않는다. 그러면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변치 않는 게 진짜. 변치 않는 게 진짜겠죠. 이 변치 않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 이게 형이상학이고, 플라톤은 그 변치 않는 요 세계를 이데아라고 부른 거고요. 또 뭐 과학자들은 뭐 근원의 근원적인 그거를 이제 원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또 뭐 이 철학자 중에서 칸트는 그거를 물 자체라고 그렇게 물 자체, thing in itself, thing in itself,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자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보는 것과 그 자체는 다르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또 헤겔 같은 분은 절대 정신이다. 아무튼 이 서양 사람들은 형이상학이 본질이고 이 형이상학은 가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가장 근원에 가면은 뭔가 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그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 그 하나를 의인화시켜가지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거기서부터 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하나에서. 뭐 하나야 이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의인화시켜가지고 존칭을 쓰는 님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님.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주관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 진리라는 것이 고정된 거라고 생각했죠. 불변, 고정된 거. 그 아이디어죠. 그런 게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과학자들은 계속 물질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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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가장 근원적으로 남은 것은 그걸 원자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 원자가 이런 식으로 물질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 이걸 원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쿼크? 네, 그거는 이제 현대 물리학이 보면은 이 원자를 더 쪼개가지고 퀀텀이라고 그러죠. 퀀텀. 그게 이제 쿼크로 가고 이제 더 섬세하게 나눠지지만 그건 현대에서 현대 물리학, 양자 물리학 이후에 나온 거고 그 이전까지 그 원자가 이렇게 하나의 그 덩어리로 돼 있다고 나눌 수 없는 당구처럼 이렇게 딱 하나의 덩어리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것이 이제 양자 물리학이잖아요. 양자 물리학 이걸 더 쪼개 들어가 보니까 하나의 그 파동이 나온다고 하는 파동. 입자가 있는 것,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서양 사상이 서양의 그 과학적인 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양자 역학에 와서 완전히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이렇게 생각해 봤다니까요. 신학에서는 그런 저 원자적인 개념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파생돼 나온 거니까. 철학에서는 뭐 저게 뭐 제1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플라톤은 뭐 이데아라고 부르고. 근데 동양에서는 이 세계를 이와 기의 관계로 봐요. 이와 기. 근데 이 선이 이렇게 명료하게 나눠지지 않아. 이와 기의 관계가 이게 칼로 물려듯이 이렇게 딱 나눌 수 없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물론 주기론, 주리론은 있지만 이가 중심이다, 기가 중심이다라는 건 있지만 이거를 서양사람들처럼 딱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근원으로 올라가면은 이해와 근원으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비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어 있다. 이거를 동양에서는 무라고 얘기해요. 실체가 유라면은 이거는 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무라는 것은 이 서양 사람들이 유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무가 아닌 거예요. 저건 something, nothing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nothing이 아니고 무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무로. 그건 이제 미학에서는 여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백. 여백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나오는 장소의 근원, 본질. 그러니까 동양은 일찌감치 이 세계를 파동의 세계를 이해를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세계는 다 파동이다. 그 파동의 그 존재의 입자를 기라고 동양에서는 얘기를 한 거예요. 기는 그렇게 이런 실체가 아닌 거예요. 빛과 같은 거죠. 빛과 같이 이렇게 공명작용하고 서로 파동으로서 어떤 그 진동하고 있는 그 상태라는 얘기죠. 모든 생명의 내재된 것이 기다. 인간도 다 기로 이루어진 것이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기가 막혀서 죽는 것이고 그잖아요. 기 막혀서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찰 때 우리는 건강한 것이고 우리가 어디 아픈다는 것은 기가 감소해지는 거예요. 그게 감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 기를 통해서 생명의 그 작용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기라는 것은 서브스탄스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떨림, 진동 같은 거예요. 진동. 세계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왔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무,
무아라고 말할 때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나와 무아가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맞장난 같지만 그게 진짜 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떤 우리의 그 집착, 에고 이런 것이 내가 아니라 어떤 텅 비어있으면서 무궁무진하게 생산될 수 있는 마치 풀무, 풀무는 안에 텅 비어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우주가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 모든 만물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는 거죠.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언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노자 도덕행 보면 도가도 비상고 면가면 비상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도라는 것은 가도. 이 가도라는 거는요, 인간이 그 뭔가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도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언어화죠, 언어화. 그 언어화하는 순간 그 실체는 변해버리는 거죠. 그죠? 동일한 것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우주가 만들어진 이후에 동일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항상 처음 보는 거죠. 그죠? 그렇죠. 아, 지난 시간에 대놓고 무슨 얘기하시냐고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도 아니고. 이미 세포가 많이 다 바뀌어 있고요. 네? 하루에도 수십 개, 수만 개가 세포가 우리는 교체를 하고 있고, 계속 바뀌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도 바뀌고. 우리의 만남은 항상 처음 만나는 거고, 여러분들도 수업 시작할 때마다 벌써 많이 늙으신 거예요. 이미. 그걸 우리가 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동양은 항상 이렇게 볼 수 없는 세계를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해가는, 항상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역, 역이 발달한 역. 역이라는 게 뭐예요? 이 해, 해가 달. 달이 합쳐지면 역자잖아요. 해와 달의 관계 위에서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하루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네? 이걸, 이 변하는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주역인 거예요. 역학. 근데 서양 사람들은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를 그거를 이데아라고 생각하고 플라톤은 그것이 어떤 기하학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기하학적인. 이 만물은 다 형태가 삐뚤빼뚤하잖아요. 그 삐뚤빼뚤한 형태의 본질로 들어가면은 직선적인 그 뭐가 이데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선적인. 기하학적인. 그래서 플라톤의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학문은 기하학인 거예요. 기하학. 그리스 철학에서 이 기하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학문이고, 이게 이제 수학으로 발전하는 것이고요. 수학. 그러니까 동양의 기의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상향의 개념은 수라는 거예요. 수. 수는 항상 양적인 개념을 이렇게 측정을 하고 계산을 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죠. 기는 좀 질적인 거라면은. 이 동양과 서양의 이런 우주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서양은 보이는 것의 실체를 찾기 때문에 어떤 물질주의로 많이 흐르죠. 안 변하는 거, 다이아, 금 이런 것들의 가치를 많이 부어왔던 거고, 물질 문화가 거기서 발달이 되는 것이고, 과학이 거기서 발달이 되는 것이고. 과학은 철저하게 보이는 세계를 탐구하는 거거든요. 사과 나무에 사과가 떨어지면 저게 왜 떨어지나 저게. 그 원리를 계속 파고들면서 거기서 중력의 어떤 원리를 찾아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동양은 그런 보이는 세계보다도 어떤 보이지 않는 근원의 본질적인 것을 중시해왔던 문화죠. 그러니까 언어가 발달이 안 되면서 학문이 없어요. 동양에서는. 그죠?
우리가 배우는 한문은 다 서양 한문 갖다 수입해서 배우는 거지 동양에서 자체로 만들어낸 한문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인문학, 동양 인문학이라는 것은 노자, 장자 이게 2000년, 2500년 전에 만들어낸 걸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서삼경 그게 언제 거냐고요. 그게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서양에서의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감각으로 인식 가능한 현상 세계와 근원적 본질인 이데아로 나누고 이데아는 실제, 가시적인 현상은 일루전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념은 근원적인 존재나 분리 불가능한 실제가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건 가정이거든. 근데 동양에서는 유무상생,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유무상생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유와 무가 대립이 아니에요. 서로 상생의 관계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동양 철학은 심오합니다. 심오. 요즘에 이제 서양 철학이 지금 동양 사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 이후의 서양 사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2000년 이상 앞서 있는 거죠.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2000년 이상 앞서 왔는데. 근데 이제 그런 관념적인 생각만 있지, 그걸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경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질 문명을 꽃피우지를 못하고 주도권을 서양에 넘겨주게 된 거죠. 그래서 서양은 물질 문명, 동양은 정신 문명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시대는 물질 문명의 극점에서 이 정신 문명으로 넘어오는 과도기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합리주의가 이 기독교 정신과 더불어서 이 서양 문화의 토대가 되는데 근대에 오면서 이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게 되는데 이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신 중심의 시대가 됐었죠. 신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믿음을 통해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 신성의 역할을 어떤 그 지배계층이 그 자리를 파고들면서 어떤 권력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마녀 사냥 그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여성들이 그 문제라고 해가지고 여성들 잡아다가 그냥 다 불태워 죽이고 다 죽였어요. 또 뭐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십자군 전쟁이나 뭐 그 많은 전쟁들이 대부분 종교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의 자리에 인간의 어떤 권력의 그 야망이 거기에 결탁이 되면서 이 중세의 문화가 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명분을 그 신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그 명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 이 전쟁은 선과 선의 싸움이지 선악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다 자기가 선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선을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 신을 위해서. 지금 중동 전쟁 보세요. 다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 시대가 완전히 그 이 타락에 들어가고, 그 인간의 어떤 그 이성, 신의 권위에 눌려있던 그 인간의 이성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근대예요. 16세기 말 17세기 그 무렵에 보면서부터는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인간의 이성을 신성과 동일시하고자 하는, 과거에는 인간을 완전히 눌러서 믿음을 통해서 신과 가까워지고자 했다면은, 근대에 오면은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신과 동일시하고자 했다. 이성과 신성을 동일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이 근대, 이 서양에서 일어나는 근대 운동입니다. 그걸 이제 합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합리주의. 합리주의의 다른 말은 이성 중심주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간이 다시 한번 그 이 세계의 주인공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그 사회 질서를 새롭게 정비를 하고, 그 봉건적인 과거 중세 시대 때 그 신 중심의 그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게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되는 거죠. 합리주의가. 그리고 이제 자연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은 거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이 어떤 그 주인공이 되고, 이 어떤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이언스의 과학이에요. 자연과학. 네?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요. 17세기 오면은. 데카르트니, 뭐, 뉴턴이, 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네? 어떤 합리주의적인 정신을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어떤 법칙들, 공식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학 만능주의, 모든 이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자연에 내재된 목적의식을 추구하게 버린다. 이 자연이 존재하는 건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을 위한 목적으로 자연이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본래의 자연, 그러니까 아까 그 스피노자가 생각했던 자연에는 신성이 들어있는 신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런 걸 다 추방시켜버리고 인간에 필요한 대상으로서 자연을 간주하면서 자연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자연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기계처럼 자연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계처럼. 그걸 이제 기계론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 뭐 기계는 뭐 이 자동차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어디가 고장나면 그 부분만 빼서 바꿔 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근데 생명이라는 건 사실 그게 아니죠. 생명이라는 것도 어디가 이렇게 기스가 나도 내버려도 저절로 이게 회복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작은 병 때문에 전체가 죽기도 해요. 그건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의 문제가 전체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 도움에 의해 가지고 또 그 문제가 회복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이 기계와 생명은 전혀 다른 건데, 이 생명을 기계처럼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 17세기 합리주의적인 입각한 자연관이라는 얘기. 그리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의 붕괴가 오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과학과 신학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과학이 승리죠, 사실은. 그러면서 사실 이 근대 오면은요, 서양의 종교들은 사실 그 이 게임에서 진 거예요. 뭐 지금도 서양은 다 이 기독교가 만연돼 있지만 지금의 서양의 기독교라는 건 그냥 문화 행사인 거예요. 그냥 주일 나가서 친교 나누고 악수하고 이런 것이지 뭐 신에 대한 신앙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친교입니다. 친교.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 진화론에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서양은 이 과학 만능주의로 가게 됐고, 그것이 이제 엄청난 이 과학을 발달시켜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사회를, 사회에서 이제 미신을 이제 몰아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확실하게 인간이 지배자로 등극하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을 둘로 나눠가지고 자연은 피지배자, 인간은 지배자가 되는 거죠. 과거에 신과 인간을 나눠가지고 신은 지배자, 인간은 피지배자라고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자연과 적용시켜가지고 자연의 지배자가 된, 지배자로 등극하는 것이 근대사는 서양에서. 동양은 한 번도 이 인간이 자연을 넘어서 본 적이 없어요. 이 무의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자연에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무의. 무의라는 거는 이제 그 인위적인 거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인위가 뭔지 아십니까? 인위. 네? 인위. 질문한 거예요. 인위가 뭐예요? 인공적. 인공적인 거. 뭐가 인공적인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인간이죠. 네? 인간이죠. 아, 그러니까 뭐, 그때 말하는 그 인간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무의와 대립 개념, 대립되는 네? 네, 그 인위의 특성이 뭐냐. 자연한 회수라는 거죠. 인간의 영광에 따라서 인간의 이익이죠. 아니죠. 자연적인 반대. 선생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분법적인 아, 그 분화에서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는 이거는 인위적인 거예요. 자연은 그렇게 나뉘지 않아요. 나눠서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니까요. 네. 근데 인간은 그걸 나눠놓고 우열을 가리잖아요. 이게 인위적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선악과가 뭔지 압니까? 선악과. 역시 눈치가 빠르셔서. 네, 나는 그 과일 같은 거 말 대답하시지 않더니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모든 진리라는 거는요, 영원한 거예요. 진리의 속성은 시대와 상관없이 통용되는 걸 우리는 진리라고 그래. 어떤 시대에는 통용이 되는데 어떤 시대에 통용이 안 된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죠? 예. 네. 성서에서 말하는 그 선악과가 하나의 뭐 복숭아처럼 뭐 사과처럼 과일 열매다 했다. 지금 없어졌다. 그건 성서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knowledge, 그 성서 원문을 보면 knowledge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지식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지식. 지식으로 선과 악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위지, 그게 인위적인 거예요. 그 인위성 때문에 인간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 대립되는 거거든요. 그 인위성이. 생명 작용과 다르거든요. 그게.
인간의 모든 부작용은 바로 그 선악과에서부터 시작되는 자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갈등들, 전쟁들 그게 다 선과악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걸 안 따먹는데 그걸 관념적으로 뭐 이렇게 나무 열매처럼 생각하니까 계속 교회에서 그 선악과를 공장 만들어가지고 뭐 자꾸 판매하는 거예요. 네? 제일 선악을 나누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전쟁을 제일 많이 일으키는 집단이 어디냐는 거죠. 중동 전쟁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선악과를 따는 거니까 생기는 거예요. 과거의 선이 지금의 악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악이 나중에 선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둘만 나와서 잘 그리는 게 선이었고 지금은 애를 많이 낳아야 그게 선인 거잖아요. 예? 모든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그게 달라지는 것이지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정돼 있는 율법처럼 딱 고정시켜 버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가 그거를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지 사랑으로 그걸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죠? 네. 그 사랑이 그때그때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방식들을 그때그때 방식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어떤 때는 혼내야 될 때가 있고 네? 어떤 때는 선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회체를 들 때가 있고 다 방식이 그때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때리면 안 된다는 좀 뭐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거를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이 들어봤습니까? 둘이 아니다. 둘이 뭐예요 그럼 둘. 거기서 둘은 뭡니까? 쌍이죠, 쌍. 그렇죠. 대립함. 이 세계를 연속적으로, 이 파동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가도, 포착 가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인간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 교리잖아요. 불이. 기독교는 하나. 둘로 나눌 수 없는 거 하나를 믿으라는 것이고 예? 불교는 둘로 나눠놓은 거를 해체시키라 그거예요. 예? 하나를 믿는 거나 둘을 해체시키는 거나 목적은 같아요. 방법이 다른 거지. 뭐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수습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수습이 우리 자연 대비하다가 아까 그 인위 얘기가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무의라는 것은 곧 자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나눌 수 없는 그 본연의 세계가 바로 자연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델, 인간의 스승은 자연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연처럼. 자연과 더불어. 이것이 동양의 지혜입니다. 근데 서양은 자연의 지배를 통해서 네. 자연에 대한 그런 존중이 없어요. 인간 이성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동자가 천재 불인에서 자연한 전혀 인자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천재 불인에서 자연은 인자하지 않다 그런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사람을 그 풀강아지처럼 취급한다. 근데 자꾸 우리가 자연을 모델 삼는다는 것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라는 것이 이제 그 하나의 도죠 도. 도. 이름 일양지위도. 주역에 보면 이제 이름 일양 지위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번은 음이고 한 번은 양인 거. 그러니까
한 번은 낮이고 한 번은 밤이고 한 번은 더위고 한 번은 추위고 이 계속 순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라는 말 속에는 순환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순환. 순환한다. 순환한다는 것은 붙잡을 수 없다는 거죠. 순환하는데 어떻게 붙잡아요? 그걸. 인간은 자꾸 붙잡아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붙잡힌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붙잡힌 것을. 그게 지식이잖아요. 그거를 경계한 거예요.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거는 붙잡지 마라. 붙잡는 순간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자는 자꾸 뭔가 사회의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룰을 자꾸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우려고 할수록 진리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죠. 다섯 가지 색을 정하는 순간 그 본래의 자연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다섯 가지 음으로 불려오는 순간 본래의 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아무튼 우리의 그 인위적인 그 분류 그 자체가 곧 인위적인 비진리로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자연으로서의 그 본성 뭔가 그런 분류가 없어요. 뭔가 어디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분류가 없이도 우리를 하여금 저절로 행동하게 하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노자는 그거를 인간의 자연성이라고 본 것이고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에 대한 인간도 원래는 자연이잖아요. 이 자연에다가 이성을 갖다 딱 정착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성만 빼면 그냥 자연이죠. 인간은 이 이성을 업그레이드 시켜놨는데 이 업그레이드 때문에 이 자연성이 훼손되고 있는 거죠. 예? 이 업그레이드의 부작용. 예? 동물에 비해서 업그레이드는 보조이지만 그 업그레이드 때문에 부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위성을 걷어내서 무의로 돌아가자는 것이 이것이 이제 노장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의라는 거는 그 대신에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 저절로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자연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저절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이 데카르트는 철학에서도 중요하지만 과학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수학자잖아요. 근데 과학과 철학이 결탁이 되는 시기가 바로 근대예요. 이 데카르트가 말하는 이 코기토라는 것이 이 생각적인 생각. 그 생각의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응법적인 논리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항상 생각은 이 대뇌에서 이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거든요. 우리 뇌의 구조를 보면은 이 가운데에 뇌간이 있고 뇌간은 우리의 생명 작용을 주관해. 우리가 숨 쉬고 이 혈액 순환하고 이 신진 대사를 하는 그런 그냥 자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절로 숨이 쉬어지고 심장이 뛰고 다 이게 누가 하냐고요. 이게 자연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주관하는 것이 뇌간.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변연계라는 게가 그걸 둘러싸고 있는 건데 변연계 그게 이제 우리 감정과 관련된 뇌 감정. 쾌와 불쾌의 감정을 우리를 하여금 느끼게 하고 불쾌를 기억했다가 그걸 다시 떠오르게 하고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편도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 이 싸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대뇌인데 대뇌 피질을 그 앞쪽에 있는 대뇌 피질을 전두엽이라고 해요. 전두엽. 이 전두엽에서 모든 생각과 판단, 이 코이토 작용이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서.
이건 이제 동물들이 없는 거예요. 식물도 없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업그레이드된 기능이라든가 앞에 있는 기능이 모든 우리의 기억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코기토를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유,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이 기능이, 이 전두엽의 이 코기토 기능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고, 이게 어떤 신과 연결되는 권유관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실체라고 본 거죠. 데카르트는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인간다움이 이 코기토에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 사고에 의해서 논증된 지식만이 참된 진리고, 이 자연과 차별화되는 인간의 이 위대함은 이 사유하는 이성, 사유하는 이성이 코기토입니다. 사유하는 이성이 있다.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에르고 그러므로 숨, 존재한다. 이 말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우리의 그 이 전두엽의 기능은 물론 이제 그것이 어떤 신성과 연결되어 있는 건 틀림없지만, 그 메커니즘 자체가 어떤 이원적으로 언어적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한계예요. 그 생각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그 자체가. 네, 그래서 이 전두엽의 뇌과학자들은 그 이 전두엽의 그 뇌의 기능을 뇌 중에 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뇌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감각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전두엽은 그 느낀 걸 다시 가져와서 언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상징적으로. 그게 이제 고차원적인 기능이긴 하지만, 그 언어적으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벌써 인위적인 거죠. 거기서 인위성이 들어, 신과 차별화되는 인위적인 속성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이제 그거를 거기까지는 섬세하게 보지 않는 거죠. 그냥 동물과 다른 것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신성이라고 보는 건데, 인간이 갖고 있는 신성은 신의 신성과는 다른 거예요. 왜? 이인법적인, 인위적인 논리로 이 우리 전두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푸코 같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 지식과 권력이 결탁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이성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거기에 권력이 거기에 같이 결탁되는 거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아니라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또 과학적인 그걸 뭐 발견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그게 권력과 결탁이 되면은 정치적 권력으로 그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도르노 같은 사람들은 그걸 도구적 이성이라고 얘기해요. 도구적. 그 이성이 하나의 정치적 권력으로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도구. 도구로 이용한다는 거죠. 이성을. 그게 이제 비판 철학이죠. 보게에서 나오는 비판 철학의 특징인데, 데카르트는 아주 순수하게 그 이성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합리주의라는 말을 쓰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 합리주의의 엄청난 부작용들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합리주의가 부작용이 없으면은 지금 이상세계가 도래했어야 되는 거죠. 근대 이후에. 그죠? 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냐고.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자연계가 인간의 어떤 그 무분별한 자연 지배가 지금 자연의 복수로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17세기의 그 합리주의가 이제 사회에 확산이 되면서
확산이 되면서 이게 계몽주의로 발달이 됩니다. 계몽주의. 계몽주의라는 것은 영어로는 enlightenment, enlightenment. light, light가 빛이죠, 빛. 그 빛을 비춘다는 얘기예요. 뭘? 어둠을. 응?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비진리적인, 비과학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비과학적인. 과거의 어떤 그 신비, 신화적이고 좀 미신적인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이 과학적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거를 전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 운동입니다. 계몽주의의 특징은 그때 이성을 진리의 가장 우월한 소재지로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개편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그 봉건적인 신분 질서를 새롭게 개편을 하고 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어떤 토대를 이루고 또 경제적으로는 이 과학을 발달시켜가지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계몽주의의 논리고 이 서구가 이거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할 수 있는 영구를 만든 거죠. 그냥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니네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테니까 니네들은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문명이 이기하기 때문에 문명이 도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침략을 하는 거죠. 명분, 침략의 명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계몽주의가. 그래서 서양의 이 동양의 침략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식민지 건설을 통해서 이 미개발된 뭐 선진국, 후진국 이런 걸 나누고 침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문명을 안 갖고 있으면 뭐냐고요. 일단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뭐 동양은 속수무책으로 여기에 굴복해온 거고 우리의 문화를 다 서구식으로 바꾼 거예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 다 서구식으로 하나 다 때려치우고 부수고 서구식 건물로 다 바꿔놓고 우리가 있는 입도 다 옷도 다 바꿔놓고 네? 네. 그리고 서양의 학문들을 가져다가 우리는 자체 학문이 없기 때문에 서양의 학문들 가져다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친 거죠. 옛날에는 뭐 사서삼경을 서당에서 가르쳤는데 그거 싹 없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문학이 죽는 거죠. 조선시대는 인문학이 거의 메인이잖아요. 조선시대는 사서삼경이라는 게 다 인문학이지 거기에 무슨 자연과학이 있어요. 다 인문학 공부지. 인문학에다가 예술이죠. 문인화의 그 서예를 하고 예? 사문자 하고 그 모든 선비들이 다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술가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교양이라고 교양.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과학적인 수학, 과학 예? 서양 학문들을 갖다 들여오면서 사서삼경 다 없애고 그런 문인화적인 그거 다 없애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뭐가 남았겠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옛날 분들이니까 그런 게 좀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 손자 세대들은요 정말 머릿속에 자본주의밖에 없어요. 네. 걔들의 꿈은 그냥 건물주가 되는 거고 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떠한 인간이 되겠다. 이것이 지금의 위기인 거죠. 위기. 물질 문명의 크게 다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아무튼 서양이 지배권을 갖게 되는 그런 힘이라는 것은 결국 계몽주의라는 거거든요. 계몽주의. 근대 문명의 하나의 지배자로 등극을 했고 그 명분을 제공했어요. 하버마스라는 분은 이 근대성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대성은 문화 가치권의 변화다. 문화 가치권이 과거에는 종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철학, 과학, 뭐 예술이 거기에 다 종속이 되어 있던
중세에는 그랬죠. 이게 근대로 오면은 다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네? 뭐 과학과 도덕과 예술이 각각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이제 자율성이라, 오토노미, 이 자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분야에서 근대에 오면은 각 영역에서 자율적인 걸 추구한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과학자들이 자신의 논리대로 자연을 관찰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동설을 관찰을 통해서 발견을 해도 그게 신학에 의하면은 천동설적인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시대에는 지구가 돈다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말 했다가 그냥 사형당할까봐 그냥 쫓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발표를 못 하고. 각각의 그 영역의 논리라는 게 있는데, 예술은 예술의 논리라는 게 있죠. 근데 화가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서에 입각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그림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얼마나 그 원전인 성경과 가깝냐 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서를 이상하게 그려놨다 그러면 그거는 종교 재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 판단의 기준이 밖에 있다. 외재적 비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재적 비판. 그 외재적 비판을 내재적 비판으로 바꾼 것을 근대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재적 비판. Immanent criticism. 그러니까 이 내재적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평가할 때 너 이거 언니는 이쁜데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외재적 비판이에요. 외재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내재적 비판을 하려면은 너는 코는 큰데 눈이 적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거 안에서의 그 조화관계를 말할 때는. 근데 그러니까 예술을 평가할 때는 그 예술의 규범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종교적인 기본을 가지고 예술을 평가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대기의 예술은 그 예술 자체의 규범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포멀리즘, 형식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식주의. 그래서 내용은 다 뭐 문학적인 것이고 미술은 미술의 그 순수한 형식, 그게 추상이 되는 거죠. 그림이. 왜 추상시 나오는지 알겠죠? 순수한 형식들의 그 어울림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현대미술이 그냥 추상미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사회적으로 보면은 뭐 인간의 자율성이 뭐냐. 인간의 자율성. 그런 걸 생각하면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흑인, 백인의 그런 우월 관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꼭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순기능이죠. 그, 봉건사회의 그 신분화된 그런 제도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계몽주의가. 그래서. 어쨌든 모든 영역에서의 이런 그 이 자율성, 각 가치관의 그 분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책에 이제 그린 도표인데, 고전 미학에서의 진선미라는 것은 진이 제일 크고 그 안에 선이 들어가고 그 안에 미가 들어가 있어요. 진선미가 이렇게 우열 관계로 생각했는데, 근대라는 것은 진선미를 이렇게 각 따로따로 분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은 과학, 선은 도덕, 미는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은 과학의 논리대로 따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덕의 논리는 그 따로 그거는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술은 예술의 논리대로 가는 것이고, 이걸 이제 예술의 자율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술의 자율성. 순수 예술, 그런 걸 들어봤죠? 순수 예술. Fine art.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다. 과거에는 예술이 삶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됐거든요. 공예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술을 위한 예술, 근대 오면 예술을 위한 예술 이런 걸 추가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추상미술. 네? 어떠한 기능도 없는 그런 미술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현대미술이 그게 역사가 깊지 않아요. 이런 게 시대 정신이에요. 시대 정신.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모든 나무들이 다 양태를 바꾸잖아요. 그죠? 이게 색깔을 바뀌고, 그, 각각 나무가 아니라 그거를 가누기 하는 그 특성이 뭐냐. 그게 계절의 특성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의 특성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이 근대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 핵심적인 그 특성이 뭐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거죠. 그죠? 근대의 특성은 우리가 모더니티라고 얘기를 하죠. 모더니티. 그 모더니티에서 모더니즘이 나오는 거죠. 이즘. 뭔가 그 여러 가지 그 철학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모더니즘에서 거기서 많은 문화예술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문화는 이제 문화적 열매들이 거기서 맺히는 거고요. 하모마스는 이제 그 모더니티를 어떤 그 분화로 보는 거예요. 분화, 근대의 분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서양 서양의 문화지를 분화주의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서양 문화가 꽃을 피우는 시기가 바로 근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꽃을 피우는 시기가 정점이다. 서양 문화의 정점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대의 시기다. 서양이 이렇게 지배를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역사가 길게 못 봐서 그렇지 또 구석기 시대 더 이전에까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예. 우리가 그 남성 중심 사회가 온 것도 그게 오래되지 않아요. BC 3000년 전부터 남성 중심 사회로 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여성 중심 사회였어요. 모계 사회. 네? 다 벨렌드르프 비너스나 이런 거 보세요. 다 여자지. 그때 신은 다 여자예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그 BC 3000년경 그 무렵에 그 부계 사회로 넘어요. 왜냐면 그 농사를 지으면서 남자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이동되는 거거든요. 네. 그 청동기 신석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게 이제 변화가 오면서 거기에 따른 신화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 남성신. 네? 헤라 신을 누르고 제우스가 등극을 하잖아요. 네? 이 패러다임의 변환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마다 이 변동이 있어요. 기후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서양이 가장 꽃피웠던 그 이전에는 오히려 더 동양이 훨씬 더 문명이 꽃피웠어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서 이제 서양의 분화주의가 힘을 갖기 시작된 것이 이제 그 남성 중심적으로 남성 사회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성을 강조하고 이 남성이 이성이 발달돼 있어요. 여성은 감성이 발달돼 있고 그러면서 남성 중심 사회가 되고 그러면서 계몽주의가 퍼지면서 이 서양이 근대 시기에 와서 이 지배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흐름을 봐야 됩니다. 큰 흐름을.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신화를 배우고. 지식을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진선미의 관계는 이런 관계인데 아무튼 근대 이해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칸트가 왜 순수이성, 실성이성 판단적으로 나누잖아요. 이 순수이성이 진이고 실성이성이 이 선이고 판단력이 미예요. 세 개로 분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칸트가.
칸트의 업적이라면은 진선미의 저런 관계를 각각의 자율적 관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칸트의 업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분화가 분열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그럼 예술은 인간한테 왜 필요하냐? 네? 이런 식으로 이 분열된 것을 다시 이런 관계로 만드는 것이 과제, 지금의 우리 과제인데, 근대는 저렇게 만들어 왔다. 근데 근대기에 와서 각 영역에서 자율성이 확보됨에 따라서 과학자들은 종교적인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하늘을 관찰할 수 있었고, 화가들은 도덕적 제약 없이 자신의 내재적 규범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자, 내재적 규범. 자, 이어올 수 있겠죠? Immanent criticism. 종교의 기준에 의해서 예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자체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이것은 사회적 전문화를 가속시킨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문화 가치관 사이의 밀집한 관계를 간과함으로써 분열과 파편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근대성의 부작용은 곧 분화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지금은 이 분화주의의 한계가 크게 달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전문화되다 보니까 완전히 기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 분야일 것밖에 몰라요. 자기 전문가밖에 몰라. 그래서 거기에 기속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이게 전인적인 교육이 아니라 기술자를 생산하는 그런 교육으로 바뀐 거고, 이 사람들 자체가 아주 강팍해져 버린 거죠. 과거에는 인문학이라는 것은 이거는 모든 인간이 알아야 되는 기본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인문학을 전공을 따로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인문학 전공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그건 인간이 다 하는 것이지. 미학이라는 건 인간이 다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전문가들이 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미학자들만 미학을 해요. 이게 이제 과잉 분화라. 과잉 분화가 파편화를 가져왔다. 파편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문학이라는 거는요, 길을 찾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걸 놓쳐버리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으니까 힘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옛날이 더 힘들었죠. 힘든 거예요. 요즘은 목적의식이 상실돼서 힘든 거예요. 뭘 위해서 바쁜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하니까 바빠. 다 열심히 바쁜데 목적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폭주 자동차, 목적을 잃은 그 폭주 자동차. 참 위험한 질주죠. 위험한 질주를 우리는 달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필요한 거는 속도보다도 방향이죠. 방향. 인생이라는 거는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한 거죠. 속도라는 거는 방향이 정확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방향이 다른데 속도가 어떤 의미를 갖냐는 거죠. 반대 방향이면 속도가 빠를수록 멀리 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인문학 운동, 미학 운동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이 심리적으로 이 불쾌감을 느끼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꾸 그걸 경제위기라고 하지 말고 그 심리적 위기입니다. 뭔가 그 이 우리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그 불쾌감이거든요. 이 미학이라는 거, 그 불쾌감을 쾌감으로 바꿔주는, 그게 그 내비게이션처럼 그 쾌감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건 어떤 정보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회가 만든 규정과 도덕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쾌불쾌의 그 감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내가 그 창조적인 삶을 살 때 행복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 느낌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느낌을 가지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생활에 어떤 윤택함을 누리고 있는데 불쾌, 또 번태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 번태라는 것은 하이데거도 뭐 얘기했지만 이건 헤어날 수 없는 이거는 고통이에요. 번태라는 것은 차라리 그냥 뭔가 가난한다든지 뭔가 억압이 되어있다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 권태라는 거는 정말 이 무력해지는 거거든요. 무기력. 어떤 방향도 없고 의지도 사라지는 그 상태. 이게 가장 그 위험한 그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로워졌는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로워졌는데 할 게 없어. 이게 권태를 찾아오는 거지 그때.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인간이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본성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그런 그 미적 감성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가면은 신호를 보내 두두두두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사람들은 그냥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거죠. 일단 그 내비게이션을 고치면 돼요. 우리가 그 느끼는 거 느껴야 아 이 이렇게 가니까 그 고통 반대 길을 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물질을 계속 쌓아도 이 해석이 안 되는데 계속 또 물질을 또 쌓아. 아 100억을 만들어도 또 공허해. 또 그럼 1000억까지 사람이 또 부럽거든요. 그럼 또 그걸 또 아니 가서 이 길이 아닌가 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계속 아닌 줄 알면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서 이럴 줄 알았다고 죽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어떤 그 이 문화운동, 미학운동이 필요한 시기고 우리가 지금 삶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성찰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거고요. 왜 서양이 저렇게 물질문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할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건데 뭐 물질적인 풍요도 행복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때 우리 사회는 이상적인 이 천민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하는 이 미학운동이 하나의 우리가 처한 이런 자본주의 한계에 대한 대안이고 21세기의 어떤 삶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어떤 누구한테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공감을 하고 진지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생각으로 강의를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강의를 외부 강의를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강의로 하다 보면은 연구를 못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먹고 살려면 또 이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연구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아니 연구할 때는 외부 강의를 안 하는데 지금은 제가 연구 것들이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 가수들이 그 음반 내면 이렇게 그 활동하잖아요. 그 기간에 요청이 와서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또 이게 이럴 시간이 아닌데 또 해야 될 게 많고 참 갈등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 아무튼 이 시간들을 좀 기억에
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